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예. 3주 동안 이런 컨셉은 네. 처음 봤어요. 호우주의보가 왔고 정말 네. 타일러 씨는 또 못 가게 됐고 네. 네. 일이 없는 것도 네. 아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두 분만. 근데 보면서 여행이란 게 참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플랜 B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즐겁게 뭔가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쵸. 네. 정말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종이었던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계획 없는 여행이란 게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진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행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사람을 얻는 것이다. 네, 네, 네. 너무 잘해주셔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도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면 네네. 하루 정도 포항에서 지내고 예? 그 다음 날 또 못 들어가게 되면 아, 그럼 계획을 바꾸자. 그죠. 네. 어차피 뭐 여행을 한 3박 4일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부산 가서 예. 불백도 먹고 아, 그렇죠. 갈비도 먹고 좋았어요. 그다음에 네. 진주 가서 갈비찜도 네. 먹고 아. 그만 먹어요. 왜 이렇게 먹고 먹는 사람들 계속 아까부터 계속 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행의 계획을 싹 바꿨을 때 주는 네. 그 또 쾌감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독도를 안 가봤는데 독도를 보기 위해서 CCTV 있잖아요. 네네. 24시간 비추고 있는 거. 어 맞아요. 맞습니다. KBS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예. 그거 가끔 들어가서 어플로 네. 그걸로 오. 계속 보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는. 예. 그런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 아니고 아니요. KBS 되게 실에 와서 이렇게 채널 돌려보면 네. 독도를 비추고 있는 거랑 울릉도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도를 맞아요. 비추고 있는 게 있었는데 가끔 보면 어? 우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는 멈춰져 있는 그림이 되게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네,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용복 선생님 생가 터랑 기념관이 있다는 네. 것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포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독도에 관련돼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일본에서 어떤 망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저 들끓어서 그냥 댓글로만 그냥 와 이렇게 우리가 네. 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쵸. 그런 힘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의 배틀트립에서 저는 의미를 네. 조금 찾는 게 저도 항상 아 울릉도 독도를 한번 내가 밟아봐야지라는 생각을 네.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네. 대부분 지금 방청객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어떻게 입도가 가능할 때까지 매주 더 고생을 해주실 생각은 네. 없나요? 아 그래서 무조건. 이제는 다음 주에 가실 거죠? 네 가신다고 저는 벌써 약속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방송이 이런 거군요? 네, 방송이 이런 거군요? 아, 예, 예. 저도 한 번은 들어가요. 아, 제가 네. 배틀트립에서 네, 무조건 이번은 플랜 B였잖아요. 네네네. 네, 네. 플랜 A를 A는. 그대로 한번 저희가 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 안영복 선생님 생가에 혹시 방송 보시고 찾아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지금도 개인이 사시는 곳이니까 너무 시끄럽거나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게 맞아요, 맞아요. 네. 기념사진 같은 건 충분히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네.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독도에 관련된 전국에 지금 많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어떤 인증샷을 요즘은 SNS를 많이 하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시태그를 했을 때 네. DOKDO 독도. 네, 독도. 그리고 네. 또 해시태그 KORE A 코리아. 네, 네. 독도를 검색하면 코리아가 자연스럽게 함께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 어떤 이런 SNS를 통해서도 그렇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세계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KBS